언론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2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승강기 제작 시공 전문기업 한림 김옥수 대표가 국내 승강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부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승강기 대표 기업인 주 한림 김옥수 대표는 LG전신인 금성사 엘리베이터 사업부에서 시작하여 중동지역과 국내에서 축적된 45년의 노하우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4년에 창립한 올해로 30년 된 강소기업입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장인정신으로 국내 엘리베이터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며 2004년 승강기 음성인식 운행 제어장치를 개발해 특허와 실용 신원 등록을 출원하는 등 국내 승강기 관련 기술 및 디자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은 전국 60여 개 초중등학교를 비롯해 시청, 관공서, 기관 등의 더메이터 시공을 맡으며 높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엘리베이터 기술력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선두 기업입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김 대표는 경남 거창에 위치한 한국승강기대학에서 10년째 겸임교수로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최고 기술로 최상의 제품을 완성함은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엘리베이터 기업들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며 국내 중소기업 엘리베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9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